자, 다음과 같이 지금 주어진 함수가 속도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어. 만약에 우리가 위치 함수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로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도함수를 그리면 가속도 함수가 되겠구나. 이 정도 인식을 하고 보면 되겠고, 첫 번째 t는 a에서 p의 가속도는 0이다 그랬어. 자, 지금 a에서 보면 그 값이 어때? 0보다 크지. 됐어?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가속도가 0이래. 점 P에서의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기울기. 왜? dv/dt를 한 것이 바로 속도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바로 뭐가 돼? 가속도가 되는 거거든, 가속도. 그치? 그러니까 A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바로 A에서의 순간 가속도야. 보시다시피 A에서 극대값 가지면서 순간 기울기 0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B 사이에 점 P의 속력은 감소한다. 이거는 그래프 그대로 보고 보면 돼. A에서 B 사이에서 어때? 감소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너희들이 좀잘 봐야 되는데,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려줬다는 건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을 뿐 속도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것을 방향을 무시한 채 속도와 가속도의 느낌만 그대로 분석을 하고 싶다면 얘를 이 지금 파란색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방향이라고 쳤을 때 계속해서 속도가 어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지? B에서 C 사이에서 어때? 방향이 바뀌긴 했지만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겠다.